2021년도 하반기를 휩쓸었던 메이크업 방법 몸집, 유리알 같은 피부 표현이 뒤트임 메이크업이나 언더 메이크업 있죠. 필터 속눈썹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거고요. 울먹 촉촉 메이크업의 요소까지 립 표현 같은 경우에는 좀 촉촉하게 물먹은 듯이 표현을 할 거고 제가 한번 유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미우들, 제이미뽀입니다. 나날이 이상해져가는 인사 오프닝. 오늘 할 메이크업은 요즘 핫했던 화장법들 있잖아요. 핫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고 싶지 않아도 유튜브에서 자꾸 눈에 띄던, 아니면 인스타그램 상에서도 계속 노출되던, 보고 싶지 않은데 자꾸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화장법들 있죠. 그런 유행하는 화장법들을 제가 총정리해서 완전히 제 얼굴에다 이렇게 몰빵을 해가지고 제가 한꺼번에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정리하자면 2021년도 하반기를 휩쓸었던 메이크업 방법 몸집 Z-I-P-Zip 몇 가지 포인트들을 이제 살짝 읊어보자면, 피부 표현 같은 경우에는 유리알 같은 피부 표현이 좀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마스크에는 안 묻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으로 넘어가서는 뒤트임 메이크업이나 신박하게 또 밑트임까지 언더 메이크업 있죠? 유행을 했던 것 같고, 또 속눈썹! 속눈썹은 이렇게 요상하게 생긴 속눈썹 인스타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필터 속눈썹이라고 요즘 이름 붙여서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속눈썹이 또 되게 붙이면 나름 인형 같고 이뻐요. 이상하게 생겼어도. 아무튼 이런 아이돌 속눈썹을 뛰어넘어서 이 가닥 속눈썹, 필터 속눈썹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유행을 했던 애교살 메이크업까지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번 제대로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보여드렸었던 울먹 촉촉 메이크업의 요소까지 살짝 섞어서 여리여리하게 울먹울먹한 느낌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립 표현 같은 경우에는 좀 촉촉하게 물먹은 듯이 표현을 할 거고, 얼굴에 화룡점정으로 점까지 따닥 찍어버릴 거예요. 저도 또 한 유행 놓치지 않는 ENFP, 다크 INFP 나오는 ENFP로서 제가 한번 유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스부터 할게요. 정샘물의 마스터클래스 글로우 베이스. 이거는 제가 거의 뭐 부모님이 일 나가신다고 우리 아들, 딸 밥 못 먹을까봐 걱정하셔서 사골국물을 거의 집채만한 냄비에 끓이신 것처럼 제가 계속 사골국물 우려내듯이 계속 우려먹고 있는 베이스 제품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촉촉한 복숭아빛 베이스예요. 썬 앰플 써보신 분들은 느낌을 확 아실 수 있으실 텐데, 어떠한 로션과 톤업 크림의 그 사이 제형이거든요. 피부가 예쁘게 아주 맑게 속광이 돌듯이 촉촉하게 연출을 해주는, 가을 겨울에 사용하면 좋을 촉촉이 베이스인데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수분 베이스 같은 그런 톤업 윤광 베이스입니다. 다크서클은 필수로 좀 가려줄게요. 이 부분은 제 메이크업에 빠질 수 없는, 그러니까 한국인 밥상의 김치 같은 존재여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겹다고 제 귀에다 확성기 대고 소리치셔도 저는 이 부분을 빼먹을 자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쿠션을 사용을 해줄게요. 오늘은 피 쿠션, 요거 신상이거든요 여러분. 피 쿠션 글래스, 누드 글래스 컬러로 사용을 해줄게요. 21호인데도 색깔이 굉장히 맑고 예쁜 쿠션이더라고요. 요 쿠션을 다른 뭐 인플루언서 분들이 극찬을 하셔가지고 저도 한번 구매를 했고요. 어떤 미유분께서도 저한테 피 쿠션 써달라고 또 요청을 해주시기도 했었어요. 제가 사용을 해본 결과 촉촉한 쿠션인 게 확실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얼굴에 발랐을 때 광이 옛날 그 촉촉이 쿠션들처럼 광이 번들번들 나면서 피부가 막 뭐라 그래야 돼? 피부가 막 윤광, 물광 그 자체 그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유리알 같은 매끈한 촉촉한 깐달걀 느낌 정도로 표현이 돼요. 단점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커버력? 커버력이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커버력은 사실 아니에요. 모공이나 요철 그리고 이런 붉은기, 여드름의 붉은기를 확실하게 이렇게 잡아주는 쿠션은 못 돼요. 수분감이 어느 정도 있는 쿠션들의 한계점이라고 해야 되나? 아직까지는? 자, 이렇게 피부 표현을 완성을 했는데요. 뭐야? 보이세요? 제 피부 유리알 같은 거 보이세요? 뭐야, 유리 닦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직원분들이 창문 유리 닦다가 제 얼굴 닦겠어요. 착각하시고 지금. 죄송해요. 그 유리 닦는 성대모사 해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살짝 라이트한 파우더를 사용해서 조금 유분기만 살짝 잡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이런 나비존 같은 경우는 너무 번들거리면은 저게 뭐야? 쟤 왜 이렇게 땀이 났어? 쟤 땀도 안 닦나봐, 세수도 안 하나봐. 약간 이런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살짝만 눌러줄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제 유리알 피부 표현을 조금 더 유리알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속광이 예쁘게 올라온 느낌을 더 추가해줄 수 있는 글린트 스틱 하이라이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새로 나온 제품이에요. 뷰티 유튜버 제유랑 글린트랑 같이 해가지고 만든 그런 스틱 하이라이터인데요. 저는 밀키문 색상을 샀거든요.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듀이문 가루 파우더보다 좀 더 뽀얗고 밝은 느낌의 쿨톤 분들이 사용하면 좋은 그런 컬러예요. 근데 이런 스틱 하이라이터는 그냥 맨 얼굴에 이렇게 바르다가는 피부 화장 누가 빗자루로 샥샥 밀어놓은 것처럼 아주 그냥 지구 끝까지 공들인 베이스가 다 밀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스펀지에 묻혀가지고 내가 광을 좀 추가해주고 싶다 하는 곳에 톡톡톡 올려주면 되거든요. 보이시죠? 이거 너무 예뻐. 어떡해. 광이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사실 이런 거는 코 부분보다는 저는 이렇게 C존이나 이마 부분에 메이크업 치트키 느낌으로 슉슉슉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살짝 연출을 해주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딩. 아, 사실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이런 베이스들이 많이 나오긴 했던 것 같아요. 픽싱되는? 마스크에 잘 안 묻어나는? 그리고 확실히 좀 베이스 메이크업도 많이 라이트해진 것 같아요. 코로나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풀메의 중요성을 많이 못 느꼈잖아요. 메이크업에 대한 회의감도 약간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굳이 이렇게 해서 뭐하나?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베이스 제품들도 새로운 게 많이 나오고 완전히 좀 트렌드도 바뀌었 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코로나 진짜 너무 싫다. 2020년부터 2019년부터구나 맞나? 그때도 마스크 썼나? 이제 기억도 안 나. 마비됐어. 마비. 머리가 마비된 것 같아. 아무튼 여러분들 정말 2021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요. 요거는 투쿠포스쿨의 원더랜드 아이 팔레트. 색 구성은 요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웜쿨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팔레트라고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보시면 여기 모브 핑크도 있고 붉은기 빠진 브라운도 있고 완전히 피치 색깔의 베이스 컬러도 있는데 제 눈에는 사실 요 두 컬러 빼면은 다 웜톤 컬러로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완전 웜톤은 아닌 것 같아. 좀 뉴트럴 계열인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이 팔레트를 사용했어. 하반기에 유행했던 뉴트럴한 느낌의 아이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 컬러를 사용을 할게요. 쌍꺼풀 라인부터 진하게 컬러를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진하게 컬러를 깔고 그 다음에 요 컬러랑 요 컬러를 믹스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요걸로는 요 진하게 깔아놓은 컬러를 블렌딩 해주면서 베이스 섀도우를 넓게 넓게 퍼뜨려주는 거죠. 그대로 요 컬러를 애교살에도 도톰하게 깔아주시고요. 요 컬러랑 요 컬러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삼각존에 슉슉슉 발라주십니다. 영역을 이렇게 넓혀줄게요. 팔레트가 좋은 게 이렇게 좀 컬러들을 막 비빔밥 해가지고 막 여러 개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참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애교살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제가 컨실러로 지금 밑바탕을 못 깔아놔서 아멜리의 발레리나 섀도우 밝은 핑크 컬러를 애교살에 깔아줄 거거든요. 이 섀도우는 제가 영상에서 계속 추천해드렸던 애교살 볼록템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2021년 하반기서부터 계속 추천해드렸던 애교살 뭐 밑트임 뒤트임용 만능 아이라이너 딘토 나오셨습니다. 인더 라이트 컬러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물먹은 듯한 색감의 붓펜 라이너예요. 진짜 특이하죠? 이거 제가 침 섞은 거 아니고 말랐다고 막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고 원래 색감이 이래요. 원래 다른 붓펜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애교살을 이렇게 선그어버리면 틱톡에 뭐 일진 메이크업 이런 느낌이 나버리는데 이거는 어머 잘못 그렸어. 그어주면 진짜 애교살 음영 그림자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애교살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여기 반대쪽도 해줄게요. 선생님 그거 조금 불자연스러운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아까 사용했던 베이스 컬러를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한번 덮어주시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다음에는 이 컬러랑 이 컬러 사용해서 눈끝에 음영을 조금 더 추가를 해줄게요. 눈끝을 내려가면서 모브 핑크 느낌을 조금 한 스푼 추가해줍니다. 분명히 살짝 눈꼬리를 내려가면서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올라가 있죠? 오늘 조금 메이크업이 안 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손이 덜 풀렸나봐요. 손 좀 풀고 오겠습니다.
메이크업이 잘 안 될까? 연말이라서 그런가? 다 연말 핑계다. 이 펄땡이를 사용을 해가지고 눈두덩이에 2021년 제가 엄청나게 잘 사용했던 애교살 꿀템 노베브로 눈 애교살에 살짝 이렇게 깔아준 다음에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섞어서 애교살에 한 번 더 눈 가운데서부터 앞머리까지 이렇게 발라줍니다. 눈 너무 가까워서 우리 미우들이랑 나랑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조금 뒤로 가주세요. 그리고 2021년 제가 엄청나게 사용을 했던, 아니 그냥 이거밖에 안 썼죠. 더샘의 에코소울 파워프루프 초슬림 아이라이너 애쉬 블랙. 점막만 얇게 채워줍니다. 긴토며 노베브며 요 애쉬 블랙 더샘 아이라이너며 제가 진짜 2021년에 얘네 몸통에 빵꾸 나도록 사용한 친구들이거든요. 제 단짝 친구였어요. 마지막으로 제일 어두운 요 브라운 컬러를 모브 컬러 살짝 그 바닷물에 발 담그듯이 살짝 요렇게 왔다 가가지고 아이라인을 먹어가면서 어머 먹어간대 덮어가면서 블렌딩 해주세요. 아이라인이 티가 나면 좀 음영처럼 보일 수 있도록. 12월 되니까요 여러분 저 많은 생각이 드네요. 진지한 생각이 참 많이 드는 시즌인 것 같아요. 방어에 소주 한 잔 먹고 싶기도 하고 빙어 축제 가가지고 맥주에 빙어 구워 먹고 싶고 또 글램핑 같은 데 가서 고기 졸라 바짝 구워가지고 소맥에다가 소고기를 입에 털어넣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좀 얌전히 가자면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 오돌도돌 이렇게 장갑 끼고 손 떨다가 불다가 포장마차 발견해서 포장마차 들어가가지고 그냥 맥주 빵 까가지고 잔치국수 주세요. 그래서 잔치국수 세 그릇이나 그냥 클리어하고 싶고 그런 감성이 슥 드네요. 배고픈가 봐요. 아 배고파. 이제 속눈썹을 붙이기 전에 밑트임을 할게요. 투크의 아이라이너. 오늘도 쿨티어 색상이고요. 자 여러분 2021년 인스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밑트임 아시죠? 눈 밑이 이렇게 촥 켜지는 거. 요 애교살도 포함이에요. 밑트임에 사실 애교살 필수거든요. 근데 요 아이라이너로 눈이 탁 커지는 걸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라이너 색감이 진짜 눈이 커질 수밖에 없어. 물론 이 아이라이너를 눈 밑에 칠하는 게 안 어울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잘하면 잘 어울릴 수도.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 점막 말고 이 속눈썹 라인 있잖아요. 여기를 얇게 긁어가면서 살짝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일자로 쭉 이렇게 하면 눈 밑트임이 딱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아이라이너로밖에 안 했기 때문에 후작업이 필요하긴 해요. 요런 얇은 브러쉬 있을 거예요. 요런 얇은 브러쉬를 아까 사용한 요 모브 컬러나 중간 음영 컬러 있죠. 완전 진한 컬러 말고 중간 음영 컬러를 묻혀서 뒷부분에 조금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눈 앞머리에 그려놨던 아이라인까지 쭉쭉쭉쭉 발라주시면 됩니다. 요러면 밑트임 완성.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다시 요 모브 컬러 있죠? 아주 많이 털어내세요. 많이 털어내가지고 삼각존에 넓게 한번 슉 퍼주시고 삼각존에 음영을 광대까지 끌고 내려온다는 생각으로 애교살 조금 넘어서까지 아주 연하게 음영을 끌고 내려와주시면 눈 밑 뒤트임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루 파우더를 준비했거든요? 약간 눈 내린 듯한 눈에 약간 촉촉하게 눈송이가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오른 듯한 그런 느낌으로 펄식 가루를 사용해 줄 건데 이건 데이지크에서 나온 펄 가루거든요. 옛날에 되게 유행했던 메이크업 포에버 펄 가루가 생각이 나는 그런 제품이고요. 말 그대로 펄 가루. 눈 가운데 그냥 톡톡톡 얹어줄게요. 저 이제 속눈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아이돌 속눈썹과는 다르게 생긴 그 속눈썹 바로 이거거든요.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나 이거 보고 뭐가 유행이야 이게 뭐가 이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붙이면 진짜 달라요. 얘는 V형이고 얘는 A형. 얘는 보통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짜 속눈썹처럼 뭐가 여러 개 있는 그런 속눈썹이에요. 먼저 A형의 속눈썹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아니 발라준답니다. 어디다 발라? 속눈썹을 바른대. 정신없어. 아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하나를 이렇게 떼가지고 풀을 묻혀서 눈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붙이면 되거든요. 먼저 이 A형을 쫘라라락 다 붙여줄게요. 자 A형까지 속눈썹 붙이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 특이하게 생긴 V자형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얘는 가시같이 생겼어요. 가시. 생선가시. 하나 뽑아가지고 이 위쪽에다가 이렇게 풀을 붙여요. 국자 뜨듯이 이렇게 붙인 다음에 풀을 군데군데 포인트가 돼줄 만한 곳에 뿅 붙여주는 거예요. 뿅.
저는 이렇게 해서 한 4군데 정도 이렇게 쳐주는 편입니다. 반대쪽도 붙여볼게요. 너무 힘드네요. 제가 언더 속눈썹도 후딱 붙여줄게. 이렇게 한 5가닥 정도? 지금 제가 붙이고 있는 언더 속눈썹은 더툴랩이랑 해림쌤이랑 같이 만든 그 언더 속눈썹인데 이제까지 나온 언더 속눈썹 제품들 중에 제일 자연스러워요. 요 정도로 속눈썹은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아이라이너로 눈꼬리를 빼줄게요. 이거는 아까 사용한 딘토 라이너예요. 그러면 메이크업 끝? 아이 메이크업 끝. 메이크업 끝이란다. 지베르니 요거 얇은 마스카라거든요. 요걸로 마무리 마스카라만 해주고 이제 블러셔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속눈썹 느낌 진짜 특이하죠? 아이 메이크업 끝! 손이 이렇게 너덜너덜 종이장이 된 상태로 아이 메이크업은 끝이 됐고 그리고 이제 2021년에 유행했던 그 인스타를 휩쓸었던 그 울먹울먹 촉촉 메이크업 있죠? 그 느낌을 위해서 이 아멜리의 빈티지 발렌타인 섀도우 컬러를 사용을 할 거고요. 눈 정말 가깝게 블러셔를 칠해주면서 컬러를 살짝 퍼뜨리시면 되고요. 이 정도까지만 특이하게 블러셔를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코끝에도 블러셔 넣기. 제가 울먹 메이크업을 했었어요. 한 달 전인가? 그때는 요 감성을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근데 하고 나니까 요게 좀 매력이 있더라고요. 코끝이 빨간 요 느낌이. 그래도 유행이었으니까 예뻤던 이 울먹 메이크업의 요소를 요렇게 좀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그리그 그리규 클리니크의 발레리나 파 뽀얀 핑크 컬러인데 앞볼 위주로 살짝 부어주면서 피부를 좀 더 화사하게 만들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메이크업 포에버 프로글로우 하이라이터 펄리로즈 1호 컬러거든요. 이 하이라이터를 사용을 해서 코끝이랑 콧대 너무 예뻐. 코끝 어떻게 해요? 너무 예뻐. 약간 산타가 아끼는 루돌프 같아. 산타 할배가 아끼는 루돌프 느낌? 아까 사용한 그 글리터 파우더 있죠? 데이지 끝 거. 이걸 사용해서 여기 코끝에 살짝 올리면 예쁠 것 같아. 볼에도 살짝 올리고 너무 예뻐. 완전 연말 느낌. 여기 입술 산에도. 그리고 요 페리페라의 모브병 유발 베이스로 살짝 이렇게 깔게요. 컬러감이 좀 있는 립스틱이라 얇게 한 겹 깔아서 살짝 모브 컬러를 얹어주고 글로시 틴트를 발라줄 건데 언리시아의 글로우데이라는 뮤트 핑크 컬러 번쩍번쩍 립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좀 립이 이렇게 막 쫙 쨍한 느낌을 원한 건 아닌데 좀 덜을게요. 그러니까 MMO를 원했단 말이야. 미스터 MMO 느낌.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눈썹까지 그렸고요.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으로 점을 찍을 건데요. 확실히 좀 예전보다는 이렇게 점 찍는 메이크업이 최근에 유행을 했던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점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점 찍을 때가 제일 긴장되잖아 원래. 이렇게 해볼까? 약간 우리 장원영 느낌으로. 제가 원영 씨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할미가 좋아한다 원영아. 할미가. 저 아이브 좋아합니다. 너무 왕점 됐나? 화면에 잘 보이려고 너무 왕점 만든 것 같은데. 너무 왕점이다. 에이씨. 할미가 너 따라하려다가 이렇게 메이크업이 망했다. 원영아 뜨고 있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라 란제리를 사용해서 색감을 좀 차분하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 끝! 아 너무 오래 걸렸다. 해가 다 졌어요. 자연광에서 좀 찍어볼래. 아 해가 진 게 아니고 날씨가 흐린 거구나. 오늘 날씨가 너무 흐려서 자연광 느낌을 못 내겠네. 저 자연광에서 약간 햇볕 받으면서 이렇게 이쁜 척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아 자연광이 다 사라졌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제 2000... 아 옷 갈아입고 올게요. 자 이렇게 옷은 안 갈아입고요. 그대로 이렇게 모자만 흰색 모자만 이렇게 쓰고 나왔는데요. 오늘 메이크업 어떠셨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2021년 유행 메이크업 모음셉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우리 2021년은 다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한 해를 버린 기분인데 2022년에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 건강한 그 로나 자식이 사라지고 다 건강한 원래 모습으로 다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에도 저와 함께 해주시고요. 2022년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저도 꾸준히 노력을 할게요. 그러면 우린 다음에도 또 봐요. 연말 잘 보내세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